안녕하십니까. 바노웰스 TV 가족 여러분. 이제 인체 구조에 대한 강의가 이제 시크릿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해부학이라는 되게 흥미진진한 강좌는 아니죠. 정말 시크릿까지 보시는 분은 정말 바노웰스 TV의 찐 팬, 찐 구독자, 찐 가족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맨 처음에는 중추신경계부터 했잖아요. 왜냐하면 중추신경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생명이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순환기를 먼저 하긴 했지만 원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두 시스템, 그게 바로 호흡기계통하고 소화기계통입니다. 왜냐하면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소화기를 통해서 탄수화물, 이두 놈이 만나서 생명의 근원인 힘을 만드는 거거든요. 순환기는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그런 계통이고 호흡기와 소화기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두 물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두 시스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소화기계통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고 오늘 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이성이 있다는 점을 오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코하고 입이 딱 붙어 있는데 코로부터 시작되는 호흡기 기도와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소화관은요 한 군데에서 공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구강인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강인두는 공기도 지나가고 음식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구강인두를 지나고 나서 소화기관의 목적과 호흡기관의 목적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후두 덮개라는 겁니다. 후두 덮개라는 놈이 딱 목 뒤에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뒤로 딱 제껴지면서 후두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그 후두 덮개를 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곳이 바로 식도입니다. 후두 덮개를 기점으로 음식물과 공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음식을 삼킬 때 숨은 놓습니다. 숨을 쉬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기 음식을 꿀떡 삼키실 때는요,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서 음식물이 그 후두 덮개를 타고 떨어진 곳이 식도니까 식도보다 기도가 앞에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딱 잡으면 식도는 이 기도 뒤에 있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식도와 기도의 위치에 대해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 후두를 덮어주는 것이 아주 원활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은요, 이 후두 덮개를 닫아주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점점 느슨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과일은 씹으면 솔리드한 물질하고 즙이 먼저 나오잖아요. 즙이 나올 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로 잘 들어가가지고 살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그 다음에 약간 고개를 숙이고 드시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로 그런 게 들어가면 개그 리플렉스에 의해서 그냥 재채기를 해서 그걸 빼내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그것도 굉장히 둔해집니다. 결국은 80이 넘으시고 90에 가까우신 분들이 흡입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신없이 막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요, 정말 살에 걸리는 일이 많아진다는 점. 식도는 그 길이가 약 25cm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식도가 본격적인 소화관의 시작이에요.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식도는 근육성 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육에는 골격근하고 내장근이라는 게 있어요. 골격근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고 내장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죠. 침 삼키고 하는 거 우리가 꿀떡하고 임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도의 첫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근육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쯤 되면은 골격근 반, 내장근 반, 그다음에 맨 마지막 3분의 1은 평활근 또는 근육, 내장근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소화관이라는 내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근육이 있겠어요? 근육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축을 합니다. 소화관은 제일 중요한 게 소화예요. 그렇지만 소화만 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흡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음식을 이동시켜야 돼요. 음식물이 그냥 이동될 수 없잖아요. 물 먹으면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줄 알지만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떨어지죠. 그러나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식도 근육이 이렇게 해서 밀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워서 먹어도 음식은 위장을 향해서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매달리면 중력 때문에 물이 흘러나오지만 그러나 다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식도가 수축을 해가지고 거꾸로 물을 밀어 올려서 위장까지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라.
이라는 거예요. 이 소화관의 그 전형적인 근육의 패턴은 수축으로 되어 있어요, 수축으로. 안쪽에는 반지 모양으로 된 근육이고요. 그 바깥을 싸고 있는 근육은 이렇게 길게 위치한 그런 근육이 싸고 있습니다. 수층의 근육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축하면 음식이 이동할 뿐만 아니라 그걸 잘게 쪼개는 역할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소화관은 소화관 밖에 한층 싸는 장막이라는 게 있어요, 장막. 그런데 식도는 장막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도암에 걸린 분들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종격동이라는 데 또는 심지어는 폐로 쉽게 전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식도라는 관을 싸는 장막이 없어요. 암세포가 일단 식도에 생기면 쉽게 그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도가 이제 위장으로 연결되지 않겠어요? 이제 위장에 있는 음식이 거꾸로 역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임근, 옛날 말로는 괄약근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면 열려서 이제 들어가는데 위장에 있는 음식이 거꾸로 역류되지 않게끔 항상 닫아놓고 있다는 거죠. 음식도 그러니까 완의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거꾸로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화하는 걸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음식은 식도에서 위장, 위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대장,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식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위장과 관련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